제가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첫째는 저는 인터넷 방송과 신문이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또는 그분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믿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참회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과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문을 사서 읽어볼까? 또 기독교 방송을 틀어서 찾아가서 볼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신문과 방송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플랜 계획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막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목회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김정환 목사님께서 제게 신문에 대한 너가 쓰고 있는 칼럼이 있으면 좀 써봐라 그래서 몇 번 사용하다가 여기 오두막 이야기라는 것을 목사님께서 쓰라고 하셔서 이렇게 하여튼 몇 개월 계속 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게 그 연주된 글을 한 100통에 또는 100개 넘게 카톡과 페이스북으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딴짓하지 마라, 목회만 해라 라고 하는 글이어서 제목이었습니다. 이건 조정래 작가가 자기의 인생, 글 인생을 회고하면서 딴짓하지 마라, 글만 써라 라고 후배 작가들에게 했던 조언을 제가 이재수 목사님의 책과 연기시켜서 썼던 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문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제게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재밌게 보내왔어요. 얼마나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읽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워싱턴에 계신 목사님인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배구하는데 배구해도 되겠습니까? 제게 질문을 던져왔었어요. 어떤 분은 골프를 치시는 분인데 골프 치지 않고 목회만 하겠다고 제게 글을 보내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가난한 신자라는 분이 제 카톡 몇 분이 돈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목사님들이 딴짓하지 않고 목회만 하면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고백록 같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딴짓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13장에는 1절부터 50절까지 상징적으로 다 얘기하신다. 특히 천국에 대한 얘기를 7가지 비유로 얘기하신 다음에 너 정말 이걸 깨달았어? 알아듣겠어? 라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보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가 이것을 깨달았냐고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고 나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했을 때 꼭 명심하고 너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에 너 이걸 알아들었어? 라고 질문한다. 왜 우리가 목회하면서 딴짓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정체성. 저는 이 신문에 글을 쓰면서 이 신문 때문에 저의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저 자신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김정환 목사님 제게 부탁했을 때에 진짜 거짓말 않고요. 목사님이랑 저랑은 한 10번, 20번 계속 이 부분 갖고서 거절하면서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제가 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국과 신문사가
인터넷 방송국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교회를 떠났던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이번 기회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불신자들이 이 신문을 보고 예수 믿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저는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우연히 어느 순간 이 신문을 만났을 때에, 방송을 만났을 때에 그때 죽게 돌아온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이번 기회에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정말 오늘 특성해 주신 장로님의 그 특성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계속 천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을 얘기하는데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계세요.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할 때의 천국은요. 킹덤 오브 갓을 쓸지 않고 영어로 킹덤 오브 헤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너는 이러한 사람이다, 이거 잊지 말라고 하는 세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천국의 제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너희는 천국의 서기관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먼저 이 부분을 얘기하면 마태복음의 천국은 그냥 요한이 얘기하는 요한복음에 있는 킹덤 오브 갓,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죄가 없고 어둠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 아니에요. 일곱 가지의 천국의 비유를 보면 가라지도 있고 특정이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에 떨어진 그 복음의 씨앗, 그 마지막에 보면 일곱 가지 비유 보면 정말 물고기와 쓸수없는 물고기를 비유하면서 그러면서 걸러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천국에 너희들이 제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가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천국의 시민과 천국의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천국의 시민은요, 그냥 시민답게 살면 돼요. 근데 천국의 제자는 뭐냐면 그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 천국을 자랑하게 되고 그 천국을 확장하고 싶어하고 그 천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 그렇게 천국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필라델피아로 얘기한다면 필라델피아 시민과 필라델피아의 아마 제자가 다른 모습일 거예요. 필라델피아 시민은요, 그냥 필라델피아 살면서 자기 시민 누릴 수 있는 것만 누리면 되지만 필라델피아의 제자는 필라델피아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자랑하고 필라델피아를 세워가고 필라델피아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들이 천국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땅이 완벽하지 않지만 여기에 돌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쭉쭉이도 있지만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님 그리고 이 인터넷 방송국과 신문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나라에서는 우리가 방송과 그 신문의 역할을 할 수 없겠지만 지금 이 땅 이미 와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 마지막 오셔서 완성된 이 하늘나라에서 오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방송해 주시는 그런 인터넷 방송국과 신문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의 제자뿐만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을 정말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서기관은 예수님을 계속 부활의 사건을 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반대편에 섰던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기관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한가 고민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좀 많이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서기관들이 학자가 되어서 성경에 능통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눌 때에 어설프게 아마추어처럼 나눠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방송이면 방송, 신문이면 신문, 목회면 목회, 어떤 영역에서든지 전문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서기관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그냥 서기관이 아니고 곳간에 오래된 것과 새 것을 꺼내어 나눠줄 수 있는 집주인과 같은 서기관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구약적인 사건의 배경을 갖고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라고는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얘기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또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필요한 곳에 꼭 맞는 말씀,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꺼내어 나눠줄 수 있는 집주인처럼 그렇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주인과 같은 서기관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와이프가 말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그게 너무 반복되니까 와이프는 저한테 그냥 이제는 대꾸도 안 해요. 여러 번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보,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뭐 예를 들면 칫솔 어디 있어? 그러면 칫솔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항상 대답이 냉장고에 냉동칸에 봐봐 칫솔이 있을 거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러면 양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양말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화장대, 어쨌든 엉뚱한 대로 얘기해요. 점점 이 팬데믹 기간에 신문사, 방송에 그런 역할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사람들이 길을 잃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적재적소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 그것도 집주인 같은 그런 서기관이 되는 방송국과 신문사가 되어서 꼭 필요한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어저께 아마존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글을 딴짓하지 마라 목회만 하라고 하는 글을 보냈더니 제게 카톡으로 목사님 딴짓하지 않고 선교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정말 신문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 아마존에 있는 지역에 잘 지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병상에 누워 있거나 죽어 있는 분이 계신 가운데인데 그분이 저한테 쓴 것이 이런 것이에요. 목사님 우리는 잘 지냅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사실 거기는 잘 지낼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분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들이 아마존에 있지만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를 걱정해 주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신문사와 인터넷 방송국도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딴 거 하기보다는 천국의 이야기, 또 천국에 궁금하신 분들, 또 천국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 교회에 대해서 낭만한 분들, 목사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다시 이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분들이 필요한 말씀과 영상을 보내줄 수 있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김종환 목사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것 믿고 또 제가 모르고 미약했던 부분도 회개하고 또 김종환 목사님 이전에 좀 부탁하면 저도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것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